I have all these books. I'm going to put them in my locker. Look at my dorm. Let's do this. And then let's go in my dorm. 아, 씻을 테니까. 뭐야, 뭐야? 쌈리! 1학년 잘 보냈어? 네. 이제 곧 2학년 된단 말이야, 이제 방학 끝나면. 네. 슬프지만, 기쁘게 해줄게. 모야에게 2학년 축하한다고. 2학년 때 들고 갈 가방을 선물로 줬거든? 자,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나타나게 한다. 하나, 둘, 셋! 이제 2학년 때 모야가 들고 갈 새로운 가방이 도착을 했단 말이지. 2021년도에 보니까 우리 모야도 MLB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너네 학교에 MLB 가방이나 패딩 들고 다닌 사람 진짜 많더라. 이렇게 예쁜 열쇠고리가 달려있고 이거는 어떤 거는 한 색깔로만 있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두 색깔로도 있어요. 우와. 이렇게 이거 햇빛 받으면 진짜 예쁘겠다. 우와. 그렇다니까 또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어요. 약간 인어공주 같아. 인어공주 이거 조금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항상 1년 동안 물병 가지고 다녔지. 거기에 물병 넣고 다니면 이제 가방에서 넘어질 일 없으니까 가방에서 쏟아지면 또 심각하니까 좋고, 이제 요 옆에는 빨리 꺼낼 수 있는 거. 특징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잃어버릴 염려 없고. 그 요 앞에 신기한 게 있어. 신기한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안에서 움직여지니까 완전 오묘한 느낌? 섹션이 나눠져 있고 펜을 꽂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포켓 여러 가지 있고, 이쪽에는 지퍼. 잃어버릴 거는 여기 안에다가 좀 주면 되겠죠? 엄마가 용돈 같은 거 주면 이 안에 넣어도 되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이렇게 더러워질 염려가 없고. 그리고 여기 메쉬 원단이래서 여름에 땀 차지 않도록 여기도 다 메쉬 원단.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게 앞에 채울 수 있고. 아, 호화각이 됐어? 와, 위험할 때는 풀어주세요. 이름 쓰는 데 있고, 바느질도 좋고, 포켓이 또 안에 하나 더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모야가 고른 거예요. 그리고 보조 가방도 있잖아. 이거는 수학 학원 갈 때 들고 가거나 실내 아주머니 해도 되고, 모야네는 실내 아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요 보조 가방 역시 앞에 포켓 있고, 안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안에 받칠 수 있는 딱딱한 패드가 있고. 친구도 왔어. 오늘의 등교 패션은 이것입니다. 신발이 너무 예뻐. 신발이 그렇게 좋아? 왜? 예쁘니까 좋지. 구두가 예쁘지. 예쁘니까 좋으잖아. 그건 무슨 표정이냐고. 나 이렇게 쉬운데 사는 게 너무 좋아. 원래는 막 그냥 글씨 써있고 막 이렇게 주문이 있으면 좀 이거는 그림 같아. 조각 같다, 조각. 다 새로운. 내가 너무 키 커서 그래서 내 친구 엄마들이 승아야도 왜 이렇게 키 컸니?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 신발 때문에 키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또 잘 갔다 와. 친구들이 원래 하나도 없어?
아, 다 늦게 온대? 어, 출발. 난 엄마, 들어간다. 근데 나 회, 다 MLB고 얘가 너무 새로운데. 어. 근데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모자. 신발. 모자랑 신발. 패딩. 가방. 이모도 신발이 없어서 이거 봐. 여름 신발을 신고 있어. 겨울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잘 갔다 와. 가방 메고. 야, 근데 안에 그렇게 반팔 입고 가도 돼? 그래? 그래도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싸가지고 가. 승아, 도로로 돌아가. 어, 인도로 들어가! 아, 괜찮아. 다 날려. 너 선수단 같아, 선수단 같아. 맞아, 선수들은 그런 거 입어. 긴 거. 마트코? 요 신발들은 동생 다 보낸다. 예쁜데 이렇게 예쁜 거를 신지도 않고. 신발은 왜 이렇게 많이 꺼내는 거야? 안 신는 신발은 집어넣으라고. 너는 하루에 옷을 너무 많이. 그냥? 알았어. 모자까지 쓰니까 엄청 따뜻해 보인다. 지퍼 더 올려, 지퍼 더 올려. 목이 따뜻해, 목이. 갔다 와. 거기서 안녕! 안녕! 그래! 엄마도! 안녕, 애기! 엄청 열심히 속았거든요. 노력했잖아. 팔 아픈 거 막 꼭 참고 썼잖아. 어? 놀고 싶은 거 꼭 참고 막 열심히 썼잖아. 그치? 이렇게 막 높은 냄새 주면 커피 하나 주면 안 돼? 그래.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50점 받아보자. 그러자. 엄마 휴식 시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게임 유튜브 하나. 아, 게임 유튜브를 하나 보시겠습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 저 방학 때, 여름 네. 방학 때 그렇게 하나 하고 게임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게임 봤잖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두 개 하고 막 나보고.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나 씻을 테니까 내가 승아야 하고 부른 와. 방에서. 여기서 씻을까? Hello guys, we're playing room. Hi today. Because I wanted to go out. So, my little thing, nobody to do it. Okay, I need my phonics book, chemistry book, computer class. So I have all these books. I'm gonna put up my locker. Look at my dorm room. Let's do this. And then let's go in my dorm. I'm gonna do the big room because no. Why doesn't it keep letting me? Don't go in there. I'm gonna